순인의 흑염소입니다. 이번 시간은 염소 영어 속담 시간입니다. 제목은 영어를 읽으면 Black goat must be caught early before it gets dark. 어두워지기 전에 before it gets dark. 흑염소 black goat은 어두워지기 전에 잡아야 한다. 어두워지면은 검은 염소는 잘 안 보이니까 그렇다는 의미입니다. 이건 아주 쉬운데 아프리카 속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르게 얘기하면은 If you wanna catch a black goat, you make a haste. Make haste 서둘러야 된다. Before it's dark. 어두워지기 전에 흑염소는 빨리 그 해야 된다. 실제 밤이 되면 검은 색깔이 잘 안 보입니다. 저희들도 우리 집 염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걸 영어로 직역을 하면은 There is a right time for everything. 모든 거에는 적당한 시간, 적절한 시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한자로는 보니까 망양보래 이전에 한번 한자 속담에서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인데 긍정적인 의미도 있고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데 일단 뭐 제가 그때 개인에게를 얘기한 거는 농부는 소를 잃고도 외양간을 고쳐야 한다. 왜냐하면 그래야 다시 소를 키울 수 있는 곳을 만들고 희망의 불씨를 지필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뭐 제가 그때 당시에 흑염소를 다리에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인지도 그때 같이 새벽에 글을 써가지고 올려놨는데 뭐 개인 얘기를 더 많이 해놓는 것 같습니다. 석담풀이는 안 하고 모든 일에는 적당한 때가 있다라는 얘기인데 흑염소는 해지기 전에 붙잡아야지 해지고 나면 잡기 어렵다 뭐 그런 뜻입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